은평구 세전역부터 명지대, 신촌, 광흥창, 여의도, 노량진, 장승배기, 서울대 입구까지 총 16개 정거장, 그 길이는 16.15km, 총 사업비 1조 6,191억 원. 2023년 착공에 나서 2028년에 개통 예정인 서부선 경전철 이야기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인 서부권과 서남권을 이어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 오류지식회에서 알아봤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이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1호선 노량진역, 2호선 신촌역과 서울대 입구역, 6호선 세전역과 광흥창역, 7호선 장승배기역까지 5개의 도시철도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다리 같은 지선 노선으로 연결하는 지역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연세대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과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 등 서부선 경전철로 이어질 지역들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지구가 발달한 지역으로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출퇴근 필수 코스 여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더욱 수월하게 개선해 줄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이 있는 여의도에서 광흥창역까지 가는 153번 버스, 타본 사람만 안다는 그 만원 버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기존의 서북부에서 서남부, 서남부에서 서북부로 가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우회해야 했는데요. 서부선 경전철은 이 복잡한 이동 경로와 귀찮은 환승으로 지체됐던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주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최초의 경전철입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36분에서 22분으로 14분 단축되며 서울대 입구역에서 노량진역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은 22분에서 6분으로 짧아집니다. 와, 이거 참 2028년만 기다려지는걸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부선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주요 수혜지역으로 교통수혜지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약세였던 은평구 백년산 일대와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 일대를 꼽았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지만 지하철역은 4개로 가장 적어 대표적인 교통수혜지역이었습니다. 서부선 노선 중 114번 정거장이 들어서는 구암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관악구에서 강남면 여의도까지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상당한 부동산 호재가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래서 서울에 지하철 노선이 또 생기는 거지, 경전철이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전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지하철, 전철 등 도시 교통권역 안에 모든 궤도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일컫는데요. 지하철, 전철, 트램, 경전철 모두 도시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는 크게 중전철과 경전철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지하철, 전철 등이 중전철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전철의 시간당 수송 용량은 수도권 기준 4만 명 이상이며 경전철보다 1km당 건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1.6배에서 1.9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중전철은 경전철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량의 승객을 수송하기 적합하죠.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규모로 시간당 수송 용량은 1-2만 명입니다. 크기에 비해 수송 능력이 우수하고 공사비가 적으며 관리 요소가 비교적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전철은 대부분 기존 철도망과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었지만 서부선 경전철의 경우는 기존 철도망과 연결되어 도시 철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음영지역 및 중소규모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해주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이 큰 역할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경전철의 시초는 1994년 약 26년 전으로 올라가 3기 지하철 계획이 세워진 후 12호선까지 지어도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교통망이라는 이름으로 구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궤도교통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지역을 위한 지선노선으로 경전철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했고 서울시는 2013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시민편의와 노선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전철, 트램 등 9개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 강남, 사대문, 여의도 등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9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빠르고 차별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을 포함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렇게 20여
20여 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3년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경전철 노선 신설 6개, 4호선 신림선 노선 연장 2개,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 등 도시철도 노선 10개를 신설 또는 개량하여 서울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신설되는 경전철 노선은 면목선과 난곡선, 우이 신설 연장선과 목동선, 강북 횡단선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부선으로 총 6개입니다. 지하철 개량 계획은 4호선 단곡에서 남태령 구간을 급행화하기로 했고,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에서 길동, 구분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2,300억 원으로 이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지하철 혼잡도는 30% 감소하고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약 4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도 철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도쿄만큼이나 촘촘한 교통망으로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를 타고 나와 역 앞에 있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통해 최종 목적지 가는 생활은 더 이상 생소한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경전철처럼 날로 발전하는 교통수단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에서는 하늘 통로를 이용해 비행기로 원하는 모든 목적지를 찾아가는 신개념 이동수단인 UAM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전철과 점차 자리잡는 여러 공유 교통수단, 나아가 UAM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제는 정말 개인 자가용이 없어도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편리한 생활이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르지식이었습니다.